5060 이른바 신중년 세대들, 퇴직 후 제2의 인생 어떻게 살까 이런저런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이들을 위한 무료 초창업 학교를 만들어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꽤 높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시는 신중년 세대들은 이 소식 눈여겨보시죠. 최지영 기자입니다. 60살에 헤어 디자이너 공부를 시작한 장미화 씨. 성남에 있는 한 미용 전문 직업 학교에 최근 보조 강사로 취업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늦깎이 학생들에게 미용 기술을 알려주는 게장 씨의 주업무. 30년 넘게 사무직 분야에서 일하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를 통해 이 직업을 찾아 활기찬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프로그램이 5060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뭐랄까 인생 후반을 되게 멋있게 살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인생 후반은 앞으로 나의 그 삶이랄까? 그런 그 삶을 갖다가 다른 어느 분과는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한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 배선식 씨는 50이 넘어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손님들 상에 낼 빵과 쿠키는 기성품이 아닌 이 카페만의 신메뉴를 연구 개발해 가면서 손수 만들어 팝니다. 항과 제조 공장을 하다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제과제빵 쪽으로 눈을 돌려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됐고 요즘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틈틈이 공부 중입니다. 제가 몰랐던 일단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해보니까 재밌겠구나. 아 이게 도전해도 나이 먹어서 진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경기도가 5060 신중년 경기 도민들의 퇴직 후 인생을 좀 더 손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든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지난 2017년 시작 이후 올 상반기까지 6,191명이 졸업했습니다. 이 중 900여 명이 실제 취업 또는 창업을, 3,000여 명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중년들도 열정 하나만 있으면 다닐 수 있는 무료 치창업 학교. 실제 취업과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하는데 유용한 강좌와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생활기술학교는 이제 금년에 대학을 비롯한 17개 그 평생교육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39개 과정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60 그 중장년 그 세대들이 그 취창업의 어떤 뭐 지원 이런 부분을 그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최고 경쟁률은 3.4:1, 수료율은 92.4%, 교육 만족도는 94.2%일 정도로 높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5060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을 앞으로는 30대에서 60대까지 폭넓게 넓힐 계획. 신중년 세대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또 인생 2막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경기도가 세대에 맞는 생활기술 교육으로 그 길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